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봄이 정말 요란하게 오네요. 3월의 첫날인 오늘 보시다시피 곳곳에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해안과 제주도 앞바다는 물결 높게 일겠고 강풍까지 동반돼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전해역이 대체로 강풍 불겠습니다. 초속 10m는 거뜬히 넘기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제주도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CCTV로 해황 알아보겠습니다. 군산 조이관측소 보시죠. CCTV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밑으로는 물결이 크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는 대비되는데요. 물결 2.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14m가 되겠습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강렬한 태양만큼이나 파고의 존재감도 큰 오늘이네요.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슬포 조이관측소입니다. 초속 16m의 강풍이 CCTV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물결도 2.9m로 높아 조업은 가급적 미루시고 거친 해황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에서 조석정보 보겠습니다. 오후 1시 10분경에 120cm까지 해수면이 낮아지겠고 이후 오후 7시에 약 560cm로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조차는 약 440cm가 되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안마도 서측과 부산항 입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물살이 가장 빠른 최강 유속을 알아보면요. 먼저 부산항 입구의 물살이 가장 빠른 시각은 오후 7시 5분경으로 남서쪽 1.1노트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안마도 서측은 오후 11시 15분에 1.6노트 남서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비인항 부근에서 충청남도 인공어초 설치지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